술 먹고 실수한 게딱 하나 있어요. 제가 술 먹고 여자 스트리머분한테 실례를 끼쳤어요.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슬슬 썰을 좀 풀자면 나는 이제 얘들아 전 팬미팅에서 서울에서 진짜 빨리빨리 했어야지 사람들을 로테이션이 돌기 때문에 빨리빨리 했었잖아. 그 빨리빨리가 몸에 배웠단 말이야? 근데 옆에서 자꾸 진행하시는 그 안내요원님 아니 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야, 너 누구냐? 어디 가서 몇 자리야? 어디서 왔니? 어쩌고저쩌고. 아, 네. 나름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때 한 20분인가 30분이 남아서 내가 따로 진행했었잖니. 근데 내가 뭘 느꼈는지 알아? 내가 이제 오늘 초단님 팬미팅 하시는 거를 봤어. 나름 스트리머인데 씨발 트러스 잘 껴가지고 초단님 아니야? 찐번 들어오고 있었단 말이야. 이거 봐. 진짜 트수세점 아니냐? 씨발 트수사에 껴가지고 씨발 내가 초단님 사인을 봤잖아. 봤는데 뭐가 특이했냐면은 나는 30분이 일찍 끝났잖아. 초단님은 30분이 늦게 끝난 거야. 자, 이거는 내가 설명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줄게. 이 얘기가 스트리머다. 초단님이야? 아, 초단님 안녕하세요. 너무 팬이에요. 아, 네, 너무 고맙습니다. 딱 이런 느낌인데 이제 완원 앞에 20점. 80년 중에 10%가 다 구우면서 왔다니까 얘들아. 그렇게 멋있는 등장은 다 보여줘야지. 막 쌍둥이 얼굴 놀리면서 오고 막.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처럼 팬미팅에 그렇게 현금 많이 받는 사람 본 사람 없을걸? 현금을 애들이 씨발 무슨 별 이상 방법으로 다 줘서 막 맛을 보여드릴게요. 2번. 근데 앞뒤 아무도 없어요. 뭐야? 어떻게 한 거야? 그럼 나도 맛을 한번 해볼게요. 자, 봐요. 가차현금 뭐 이런 거 주고 있고. 뭔데? 하나 보시죠. 전부 다 1만 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나씩. 아, 그래? 그리고 1만 원에 제 사진이 같이 들어있어요. 너가 가장 밑에 숨긴 이거야. 아! 야, 그래 3만 원이다. 지금 급하게 다 해주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저 때는 이제 정식 사인회가 아니고 지나다니다가 길가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니까 빨리 찍어줘야지 저기 된단 말이야. 근데 저게 어디서 많이 이러던지 알아? 아까 말했잖아. 내가 초단님 저기서 덕질하고 있다가 초단님 팬들이 얼마나 초단님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지 그 중에 한 명은 날 알 법도 한데 내가 껴가지고 막 지들 사이에서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를 못 알아보고 그냥 초단님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아까 봤잖아. 사진도 찍을 수가 없어. 씨, 비켜봐. 트스트리랑 싸우고 있었다니까 내가 씨발 스트리머인데 나름.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얘들아? 더 무서운 게? 그래서 초단님이 이렇게 사라졌어. 그랬더니 그 좀비 같은 팬들이 막 쫙 몰려있다가 나랑 눈이 맞췄어. 어? 어? 나를 주면 또 원도 이렇게 생겨. 그리고 아까 저 사태가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나는 내 팬미팅 때 내가 치는 개그들이 많았거든? 일단 이름에 민자가 들어간다. 상민! 뭐 이러면은 상민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상당김! 뭐 이런 거 많이 있단 말이야. 내가 나중 가서는 막 애들이 안 웃어주면은 사진을 안 찍어줬거든? 그때 애들이 이제 하나씩 다 웃고. 네, 이름이 뭐야? 이름 조민상입니다. 민상? 네. 민상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강김하. 예? 민상 강김하. 오케이? 너 이름 사진 안 찍어줘. 나중에는 내 유머를 듣기 싫은 거야. 근데 내 유머를 안 들으면 사진 안 찍어줄 것 같으니까 오자마자 저 이름이 유민인데요 반대로 하면 유당김이에요 하하. 그냥 뛰어. 사실 초단님 거기서 트수들 사이에서 초단단 행세를 했던 거는 약간의 기만이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전날 트레저헌터 파티 거기서 초단님을 이미 뵙고 사진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가지고 이제 처음 뵙는 분들 인사를 드렸는데 제일 반갑게 인사하신 분이 이제 디컨터님. 와나님 막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디컨터님하고 제대로 인사를 못했어요. 왜냐?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편한 인사를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쩐지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면 저녁에 그거 디컨터님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우리는 멈춰 있는 에스컬레이터 올라가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다가 디커터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다섯 명이잖아. 디커터님이 이렇게 막 가다가 이게 왜 이렇게 힘들죠? 그러면서 결국은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특파 디커터님하고 이제 만나면서 인사를 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내가 처음 앉은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박삐삐님이 계셨어요. 근데 난 초면이야. 박삐삐님을 처음 뵀어요. 근데 내가 하는 제스처 하나하나를 보면서 자꾸 노땅 취급을 하는 거야. 나이 들어 보여. 아저씨 아니야. 내가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도 쳐요. 막 해명을 하고 있었어. 조심히 잘 가라. 네, 뭐예요? 김 네로. 네로. 껌은 뭘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껌은 고양이 네로 만듭니다. 나 이렇게 보여도 되게 젊게 먹혀요. 막 이러면 막 해명을 하고 있는데 디컨터님이 은별이랑 둘이 대화를 하다가 저기 완화 있다. 이제 완화님과 인사를 해야겠다. 둘이 딱 왔는데 그때 디컨터님이 아니요. 지금 완화나님은 저 여성분과 좋은 대화를 이어가고 있을 겁니다. 이때 끼는 것은 은별님 남자로서의 도리가 아니죠. 자리를 비켜드립시다. 하고 맞았다는 거야. 이게 무슨 승인남이야. 나는 내가 틀리가 아니고 내가 노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디컨터님 눈에는 이게 됐던 거야. 나는 이제 삐삐님한테 어쨌든 해명하고 이제 나 딴 사람들한테 인사를 해봐야겠다. 그때 디컨터님 드디어 만난 거야. 안녕하세요 딱 하는데 디컨터님 갑자기 울화가 여기서 복식으로 말하는데 원하느님 은별님 이상합니다. 천하에 사셨잖아. 무슨 동사냐고 물어봤네. 거슴도치요? 쓸데없는 소리 네 번이나 보니까 디컨터님 어휴 하고 나한테 온 거야. 그때서야 서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술을 안 먹었어요. 또 준표님 반하 보셨다네. 그래서 어이구 너무 반가워. 제가 더 영광입니다. 또 막 문제는 이제 준표님이 원하님 잔이 비셨네요. 이거 드세요. 그 알코올을 주는 거예요.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마술사의 손길인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 손에 잔이 바뀌어 있는 거야. 언제 나는 빈잔을 들고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알코올 잔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거 너 마법사한테 혼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마셨어. 그래서 네 잔을 연속으로 마셨어. 그리고 나서부터 내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원하나님 괜찮으세요? 카라민이 막 이렇게 막 춤 막 이런 멋있는 거 추고 있어. 내가 막 따라 추고 있는데 저 구석에서 은별이가 쪼그라지고 이딴 표정을 보고 있고 나를. 그리고 이제 내가 술 먹고 실수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술 먹고 여자 스트리머분한테 실례를 끼쳤어요. 그때 동글게 서 있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옆으 박빙뼈가 있었는데 은별이가 그 사이에 지나가고 있었어. 근데 내가 너무 취했잖아. 내 머릿속에서 은별이를 저 사이에다가 밀어 넣어가지고 억지로 인싸시켜줘야지. 그래서 그 사이로 헥 하고 밀었어. 근데 두 가지의 오류가 생긴 거지. 내가 취해서 은별이란 다트를 던질 때 내가 명중률이 떨어진 거랑 은별이가 내 춤 보고 진짜 무슨 아빠가 클럽에서 춤추는 걸 본 딸 표정 지었던 그게 너무 용서가 안 돼가지고 감정이 실렸었나 봐. 그래서 명중률과 힘 조절이 안 된 거야. 그래서 그 사이에 넣어야 되는데 옆 쪽으로 전방을 딱 밀어버린 거야. 옆부님이 음료수가 팅 해가지고 쏟아버린 거야. 확 들고 그 은별이 혐오스러운 표정이잖아. 그래서 옆부님이 가지고 뭐 있다 괜찮다 갈아입으면 되지 막 쿨하게 얘기해준 거야. 고맙게. 그래서 난 미안해하고 있었고 죄송해하고 있었는데 정신을 또 차려보니까 내 앞에서 박삐삐가 딱 와가지고 뭘대요 아저씨가 어쩌고저쩌고 뭐 술 취해가지고 출제 못했대요 뭐. 그 내가 그 깐족거리는 거를 혼나고 있더라고 내가.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그 후부터는 구석에 앉아서 이러고 술 먹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너무 취하기도 했고 사람들하고 인사도 대충 다 했겠다. 이제 가려고 했어. 은별이 술 안 된다 안 됐어. 민수랑 원호랑 양갱이 피곤해서 먼저 들어갔어. 생각해보면 좀 은별이한테 미안한 게 은별이는 또 지도 가고 싶은데 아빠가 취해서 오랜만에 즐겁게 놀고 있으니까 그거 기다려준 느낌이거든. 그러다가 취한 아빠가 전날 밀어가지고 씨발 여분이 먼저 술 쏟고 씨발 그거 가려고 하는데 트헌 멤버들은 다 숙소가 같으니까 옆부님이 또 오더니 집에 가냐고 자기도 가고 싶은데 숙소 같은 방이 아니냐고 혹시 차 자리 남냐 물어보는 거야. 그럼 초단님도 같이 가도 되냐 당연히 좋죠. 그래가지고 이제 은별이 차에 타서 호텔로 가게 된 거야. 숙소로 이제 막 그런 얘기들 했어. 이제 막 옆부님이 이렇게 살이 찌면은 그런 살들만 딱 똑똑딱 떼가지고 가슴으로 넣고 싶다 진짜 막 해서 그런 거짓 토크에 막 그런 거 있었거든. 근데 초단님이 아니요. 그럴 때는 가슴 근력 운동을 하면은 가슴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놀랍게도 무슨 대화라든 아니요. 운동을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운동을 해결할 수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건전한 대화를 취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나눠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은별이가 심지어 나한테 계속 말해. 작가님 저희 부산 와서 대화가 세상에 제일 건전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밥도 먹고 특파도 즐기고 재밌게 놀다가 지금 여기 온 겁니다.